성령 감림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공생의 33년의 세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의 3일 머리엔 가시와 양손과 두 발엔 못자국과 허리엔 창자국 그때 2019년 전 역사 속의 예수님 그때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네 어머니는 울었네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의 심정을 그 누가 알랴 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려 주옵소서 예수님 가상 7원의 말씀 중 다 이루었다 하셨네 십자가상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네 주님이 가신 그날 무덤이 열리고 병자들이 고침 받았네 주일 새벽에 마리아들은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았네 거기서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네 선생님 오 선생님 예수님 달려가 안으려 하였지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였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마리아는 단숨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했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갈릴리로 오신대요 그리로 오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네 그렇게 40일 동안 증거하시며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편안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하셨네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때 다시 오마 하시었네 그때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네 성령 강림질이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으로 변했네 제자들은 3,000명씩 회개를 시켰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영광일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님의 사랑과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전해지고 있다네 아멘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전하고 방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방송사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우리 월기청과 함께하는 한국기독뉴스협회 한반도 복음방송과 그 위에 모든 방송 여러분 사랑뉴스를 비롯해
신문 방송을 통해 온 월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이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되며 성령 충만 권능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시원한 박수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립시다. 아멘.